짐이 점점 늘어나네. 캠핑 장비의 신, 캠장신 인사드립니다. 아이스박스 하나 질렀습니다. 이 몇 리터짜리지? 한 50 될 거야. 50리터 정도 될 거야? 손잡이도 이렇게 옆으로 있어가지고 둘이 들어야 되는. 맞아. 혼자는 못 들어요. 이거. 혼자 절대 못 들어. 절대 들어요. 못 들어. 무거워서. 근데 들어갈까 문제다 지금. 이 짐이 다 차에 실릴 것인가?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우쌰! 아니 꽉 찼는데? 아 이거 하나는 꽉 찼어. 자전거 못 가져가죠? 자전거 절대 못 가져가죠. 제발! 오케이 좋아. 자 뒷좌석 볼까요? 아, 뒷좌석 정리가 조금 필요합니다 사실. 어 뭐 정리 잘 돼 있구만. 나는 여기가 산더미처럼 찰 줄 알았어. 전혀 그렇지 않아. 아주 깔끔스. 아주 깔끔스. 이제 출발한다. 날씨 엄청나게 합격입니다 지금. 새벽에 비 와갖고 걱정했지만 제가 누굽니까? 날씨 요괴? 요물답게 비가 싹 그쳐주는 그러한 센스. 근데 큰일 났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부터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저희가 영월이라는 곳에 갑니다 지금. 근데 도착이 지금 2시라고 나오는데 밥 먹고 하면 한 3시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예약을 해도 내가 원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대요.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저희가 강을 바라보면서 캠핑을 하려고 지금 여기를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강 자리가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2박 3일 내내 남의 뒤통수만 보면서 캠핑할 수도 있어. 그냥 망이야 망. 밖에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밖에 없는 것도 좀 문제다. 무슨 문제? 적막하잖아. 어이구 그것이 신선 노름이지. 우와. 죽인다 죽인다. 아 저기 있구나. 대박 좋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우와 너무 좋아. 저기 한 팀 있네. 보이시죠 여기 한 팀 있어. 와 무슨 동화 같아 동화. 저 지금 완전히 반해버린 상황이거든요 진짜. 지금. 와 피로가 싹 풀리네. 저 이제 아마추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요런 거 신고 세팅합니다. 아마추어다 아마추어. 양말 신었잖아. 어? 양말 벗어야지. 아 진짜 아마추어. 아이 저 아마추어 진짜 이거 뭐 하는 거야. 왜? 이런 거 줬다 뭐해 이거. 아 정말 이런 걸 끼라고. 아 참. 프로가 된 것 같다. 자 움직여라 정프로. 오늘 일 거지같이 하는 사람은 일당도 없다. 여러분들은 이런 거 사지 마시라고 저희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 진짜 이거는 최악인 것 같아. 예쁘긴 한데 굉장히 불편해. 아, 진짜 그치? 왜 이렇게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새로운 장비의 탄생. 도저히 못 참겠어서 큰 테이블을 샀어요 저희가. 오 좋다. 한 번에 딱 펴지는데? 너무 좋아. 이러면 뭐 사실 뭐 세팅 끝났다 볼 수 있지. 끝났지 뭐. 이제 잠만 자면 돼. 이게 적재 공간이 충분하다 그러면 크고 편한 걸 사세요. 근데 적재 공간이 좀 충분치 않아 그러면 비싸고 가볍고 작은 거 사면 됩니다. 맞아. 아 근데 일단 마음이 so cool? 아주 시원해. 그냥 뭔지 아시죠? 아우 막 시원하다고 막. 어 맞아. 그 전에 막 답답함이 있었어. 막 이게 소리 지르고 싶은 거 그게 다 사라졌어. 맞아.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짐이 다 실리는 미션 성공. 강가 뷰 획득하는 거 성공. 완전 성공. 세 번째 저희가 이때까지 차박을 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니, 차박을 못한 이유. 못한 이유. 이게 차박이 엄청 힐링되고 막 진짜 날씨 좋으면 가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잠을 잘 때 평탄화 이게 제일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걸 저희가 해결했습니다. 드디어 해결했어요. 진리는 진리인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다 된다.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사실. 마저 정리하고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는데 돈 30만 원 넘게 썼습니다. 놀래지 마십시오. 큰일 안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 평탄화. 약간 올라간 것 같은데. 오케이. 자 평탄화 끝났어요. 자 들어서 볼까? 30만 원 넘게 쓴 보람이 있는지. 이야 불편함이 1도 없다. 그거는 차 처음 사서 누웠을 때 똑같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때도 분명히 안 불편하다 그랬거든요. 진짜 괜찮은데? 그래? 오 진짜네? 다르지? 아 진짜 됐다. 딱 누웠을 때 그때 느낌이 달라.
대자연이 눈앞에. 너무 좋지. 너무 좋다. 어머, 어떻게 여길 물었지? 어머, 여기 보이세요? 대박이다. 치얼스. 와, 너무 좋은데? 와. 와. 아, 완전 미쳤다. 아, 나 알았어. 뭐? 캠핑은 장비빨. 맞아. 뭔가가 잘 갖춰져야 돼. 그리고 돈 조금 들어가는 스포츠 있잖아요. 뭐 골프, 스키, 보드 막 이런 장비 필요하고 이런 스포츠도 그렇다? 처음에 남 따라서 갈 때까지만 해도 거기 있는 장비 쓰거나 아니면 급하게 돈 주고 막 어설픈 걸 사서 막 써요. 근데 그게 또 한두 푼이 아니라서 비싸가지고 못 바꾸고 쭉 쓰다가 눈에 보여 이제. 어떤 게 스포티하고 예쁜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처음에 샀던 그 비싼 옷과 장비를 나중에 다 처분하고 맞아 맞아. 다른 걸 사고 다 갈아끼거든요. 처음에 절대 비싼 거 사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캠핑이 뭔가 좀 불편한 맛으로 한 것이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야 아니야. 편해야 돼. 편해야 돼.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 불편한 게 있고 30만 원짜리인데 조금 더 편한 게 있잖아요. 그럼 30만 원짜리 조금 더 편한 게 나아. 맞아. 왜냐하면 이 장비까지 나를 불편하게 하면 안 돼요. 맞아 맞아. 그 외에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얘까지 나를 속색이면은 속이 터진다. 이건 왜 이렇게 비싸지? 그런 걸 사야 돼. 맞아. 그런 걸 사야 돼. 왜 비싼지를 알아봐야 돼. 셀카로 찍었잖아 지금. 이게 뭐야? 아. 엠지샷이다. 아, 엠지샷 이렇게 찍는 거네. 아... 그래야 이렇게 팔이 과도하게 길게 나오네. 원피스 루피 아니에요? 어머, 너 이렇게 이쁘게 생겼니? 안녕. 일로 와. 아, 너 오드아이구나. 어머, 귀여워. 귀여워요. 귀여워요. 지금 이 풍경이 너무 이쁘다. 샤워실 한번 보자. 근데 여기 시설이 구리다고 기대하지 말랬어. 그렇다고 하더라. 응? 생각보다 괜찮은데? 진짜? 뭐가 구리다는 거야? 뜨거운 물 나오나? 뜨거운 물 나온다고 하던데. 어? 불도 돼. 나 솔직히 2박 3일 동안 못 씻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 그냥 왔거든. 나도. 남자 쪽 한번 볼까? 괜찮은데? 이 정도면? 오. 아, 여기가 개수대구나. 다 될 거 다 되네. 있을 거 다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시설이 좋은 캠핑장이 워낙에 많아. 맞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낙후됐다 약간 그렇게 느끼는 거 같은데 나는 솔직히 고생 바가지를 해본 사람으로서 어릴 때부터 감시롱도 안 하다. 솔직히 물만 나오면 돼. 지금 헤어스타일 완전 고생 헤어스타일인데? 근데 오빠 있잖아 그건 알아야 돼. 뭐? 우리밖에 없잖아 거의. 우리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좋은 거지. 만약에 사람 많아봐라. 샤워 한 명밖에 못하는데 여기 막 12팀 있어봐라. 어떡할 거야. 내일 주말이니까 내일 한번 두고 보자. 내일 사람 많이 오겠다. 내일 많이 올걸. 안돼. 야 너 안 갔어. 백심이 아직도 안 갔네. 저희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백심이라고. 인사해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야옹이라고 인사 좀 하란 말이야. 자 이제 밤이 깊어지고 있지요? 자 불멍 타임입니다. 자 장갑. 장갑 어디 갔어? 찾아보세요. 춤사위 좀 그만하시고. 집 아니다. 어딨어? 저희 사장님. 저 고양이 데리고 오신 거예요? 예, 저희 고양이입니다. 아유, 고양이를. 저희 고양이. 아유, 대답도 안 하네. What if the world had more of your smile? What if the wind could spread your love? 옆에서 고기 냄새가 살짝살짝 코끝을 스치는 게 내가 여기서 질 수는 없다 이거. 결정할 때가 됐다 우리. 진짜 먹을 거 많다. 너무 많아. 근데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진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먹고 싶은 걸로 먹자 우리. 너무 파인다이닝처럼 괜히 요리에 킥을 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이런 거 됐고요 우리는. 끓이는 걸로 먹자고. 아니 이거는 무슨 명절 가스알염수. 우리 겁나 먹다 보면 또 몰라. 가스알염수 먹어야 될 수도 있어. 저희가 마흔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은 만큼 생각대로 소화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 이제 가스알염수를 챙겨. 맞습니다. 자, 뭐 먹지? 한 번도 못 먹어본 건 일단 이거예요. 쓰지수육. 나 이거 너무 먹고 싶은데 계속 품절이라서 드디어 샀네 내가. 그다음에 초벌 막창. 막창 있고요. 복순도가. 만 원짜리 막걸리. 이런 거. 뭘로 먹을까? 막창 먹을래? 막창으로 먹어버려? 좋아. 그래.
지금 잠시 휴전이랄까요?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낙엽이 엄청 떨어지더니만은 저 옆에 계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거 비 올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 젖었어 지금. 다 젖었고 어? 오 마이 갓. 아! 어떡해. 오 씨. 그런가? 아 진짜 미치겠다. 엄마 어떡해. 빗소리 들리세요 여러분? 싹 다 젖었어요 지금.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와 이게 웬일이야. 와. 어디서 많이 본 안경 있길래 봤더니 이거 오빠 거야. 진짜. 아,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뭐 이것만 봐도 뭐 대충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겠죠? 의자가 다 젖어가지고 새 의자 꺼냈잖아요. 앉을 수가 없어요, 아예. 앉을 수가 없어. 아, 야, 비 고 잠깐 쏟아졌다고 진짜 초토화가 됐네. 여러분들은 그냥 집에 계세요. 자존심 상한다. 이 비 몇 방울에 모든 게 다 초토화됐어. 지금 카메라 한 대 망가졌어요. 망가졌어. 지금. 물에 침수돼가지고. 아. 근데 안경 이거 얼마 주고 맞췄지? 한 30몇만 원 주고 맞췄지? 안경 한 30몇만 원이지. 카메라가 100만 원이야. 130만 원 날라간다. 이 비 한 방울에. 아. 저희가 이번에 차박하려고 이거 집게. 응? 집게 젓가락이랑 먹방 유튜버들이 많이 쓰는 받침도 있죠, 이거. 이렇게. 소리까지 낼 필요는 없잖아. 포장 그대로 충분히 해동시킵니다. 이것도 해동하고 먹어야 돼? 진짜. 아니 해동 안 하고 먹는 냉동실은 없습니까? 근데 이게 냉동실이 아니잖아. 그래서 됐네. 아 됐네. 다 녹았네. 어떡해. 진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진짜. 내가 진짜 카메라만 아니면 잡아 족치고 다 집어 던지고 싶대. 막 다 쓰러지는데 와 진짜 참을 수가 없다. 참을 수가 없어. 와 어떻게 그게 후루룩 다 쓰러지냐. 와 아 이게 진짜 유튜브의 순기능인 것 같아요. 이걸 찍어야 되고 그래도 카메라 켜고 이거를 막 해야 되니까 어쨌든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건 실행하자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계속 캄다운 하는 거예요. 오빠가 막 이렇게 하면은 내가 옆에서 오빠 너무 짜증내지만 계속 이렇게 마법을 거는 거예요. 맞아. 왜냐 우리는 할 일이 있잖아. 이러면서 아주 유튜브 순기능이야 이거. 완전 순기능. 이야, 고기 실하네. 고기 많이 넣었지, 생각보다. 수육이라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끓이면 돼, 사실. 근데 지금 여기 캠핑장에 사실상 우리 둘밖에 없어. 한 팀이 저 멀리 있거든. 근데 진짜 우리는 여기서 막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저 사람들 되게 평온하게 불 쬐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분들 덕분에 이게 지금 이렇게 치고 할 수 있었어. 진짜 많이 와본 사람들은 달라. 맞아.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아까 바람이 싹 불면서 낙엽이 갑자기 우수수 떨어졌잖아. 이거 100% 빈데? 감은 있었어. 나도. 근데 내 미래는 몰랐다. 그치만 우리에게는 막걸리가 있다. 뭐가 문제야? 지금 이 시간만 생각해. 와 완전 뭐 전설의 고향이네. 야. 우와. 우와 대박이다 이거. 우와 이거 봐.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개봉시 탄산주의? 야, 너무 무섭네 이거. 아. 너무 대문짝만한 게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사람을 향해 개봉하지 마라. 큰일 나나 본데 이거? 괜찮은데? 괜찮은데? 응. 올라온다. 봐봐. 그러네. 팡 열면 어떻게 되는데? 안 돼. 날아가지. 다 죽어. 와. 자, 일단 안 되겠다. 이거 한 점 먹자. 이거 한 점 먹자. 한 점 먹어. 고기하고 부추하고 딱 집어서. 와, 너무 편하다, 이거. 편한데? 진짜 편해. 와. 와. 엄청 유명한 설렁탕집 같아. 내가 방금 그 얘기 하려고 했어. 어디 식당에 가서 그냥 먹는 거 같아. 냄새도 딱 그런 냄새야. 자, 2차 도전. 됐다. 우와 왜 이래? 와, 무서워서 열 수가 없네 이거. 오오오오오오. 이제 된 거 같아. 된 거 같아? 그지 이제 안 올라올 것 같지 않아? 안정이 됐다. 좀 됐지. 됐다. 안정됐어. 안정됐어. 됐어. 와. 아 이거 고생했어.
아까 짜증 많이 났지. 근데 나도 짜증 났어. 아, 났어? 지나고 나면 별일이 아니잖아. 별일 아니지. 이야. 와. 어때?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다 이거. 내가 말했지? 내가 와 무슨 막걸리야? 목순도가 친구네 집에서 제가 예전에 이거 한 모금 먹고 완전 맛있어가지고 이름도 기억해놨거든. 야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어요. 되게 새콤해요 막걸리가. 확실히 비싼 게 맛있어. 몇천 원짜리 먹다 이거 먹으면 진짜 맛있어. 오빠 그거 먹어봐. 연골 같은 거 있잖아.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아, 오늘 맥주랑 이 막걸리랑 짬뽕 해가지고 내일 머리 좀 아프겠는데? 괜찮을까? 나 좀 걱정되긴 해. 그런 걱정 안 하기로 했다. 나도 와가지고. 나도 나는 그냥 걱정을 안 하기로 했어 인생에서. 맨날 걱정만 하니까 현재를 하루도 못 살아. 현재를 좀 살아야지.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아 내가 옛날에 참 그거 괜찮았는데 아. 이런 영광에 매달려 있고 미래의 계획에 집착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현재를 못 사는 거야. 우리도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 사실은 진짜로 실존하는 거는 지금이거든. 실존하는 지금을 못 즐기고 계속 막 없는 거를 허상하고 없는 거에 막 매달려 있는 거야. 이미 지나간 거나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진짜 현재를 즐기세요. 진짜 안녕하세요. 냉수마찰 지옥에서 돌아온 둥지언니 인사드립니다. 뜨거운 물이 안 나옵니다. 한겨울이 아니었으니 망정이지 한겨울이었으면 저는 아마 집에 갔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요즘 메인으로 쓰고 있는 이 카메라가 사망했습니다. 뭔가 물이 마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못 써요 이제. 그래서 좀 큰일이에요. 이 카메라는 앞으로 한 1시간 찍을 수 있으려나? 죽을 한 번 맞다. 안 돼? 안 되네. 아 뭐가 있어. 무서워. 아 터질 것 같아. 으악! 아. 어 됐다! 되네. 아이 진짜 오해할 뻔했잖아. 아니 보통 그 캠핑 다니시는 분들은 릴선을 챙겨 다니거든요. 그래서 릴선을 꽂아가지고 우리 베이스 쪽으로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준비를 못 해가지고 저렇게 겁나 불쌍하게 저러고 있어. 어디서 오신 셰프신지? 아주 회를 뜨셨네요 사과를. 아니 여자 샤워실에는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나 찬물로 용기 있게 씻어야겠다. 그래서 옷 다 벗고 물을 거의 틀자마자 따뜻한 물이 나온 거야. 혹시 내 거 틀었을 때 보일러가 데우고 있다가 오빠에서 나왔나? 나 완전 끝까지 해가지고 뜨거운 물 틀어놨어. 혹시 중간에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계속 그쪽으로 했어. 안 나와. 냉수 냉수. 아 그래서 되게 개운하게 샤워했어. 나는 머리가 깡깡 얼었어. 아 그래가지고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제가 어제 또 잠을 잘 못 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진짜 집에 가야 되나? 막 이상했는데 차박 이거 아닌 것 같다. 어, 근데 샤워를 딱 하니까 다시 리셋됐어. 나도 씻고 딱 이제 나오니까 어? 괜찮은데 좀? 다시 컨디션이 좀 돌아오는 거야. 맞아. 이 풍경이 한몫하는 거야 진짜. 혼자 산책하고 있는 둥지언니. 오늘 점심 순댓국. 맛이 있을까? 와, 저 선풍기 진짜 개 꿀템입니다. 이거 꼭 사세요. 와, 너무 좋아. 진짜 여태까지 우리가 산 거 중에 제일 잘 샀다. 제일 잘 샀다. 어제 앞에서 장작 태우는데 얘가 연기를 다 날려보내주더라고. 너무 편해요. 너무 좋았어. 저희가 차를 이렇게 평탄화를 했잖아요. 근데 잠이 안 오더라. 뭐가 문제일까 이거. 저희가 또 그 테슬라 모델 Y 전용 매트를 샀거든요. 그거를 또 깔면 또 달라질라나? 나는 문제를 알았어 솔직히. 근데 오빠한테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혼자 자면 돼 내가 봤을 때. 그래. 안 그래도 불편한데 두 명이니까. 그래도 내가 이 발이 트렁크에서 닿더라고. 닿는데 문제가 뭐냐면 오른쪽 발만 닿아. 왼쪽 발은 안 닿아. 그러니까 이게 계속 거슬리는 거야. 그래서 이걸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서 자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또 비어있는 공간을 또 평탄할 수 있는 구조가 더 필요하거든. 캠핑 처음 시작할 때 댓글로 캠핑 그거 개미지옥이라고 환영한다고 막 그랬거든. 진짜로 몸만이 잘 것 같아. 개미지옥이야. 욕심나. 미치겠다. 야 이거 폭탄이네. 이렇게 덩어리로 쏙 빠질지 와 정말 상상을 못했는데. 조금만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좀 집중할게요. 예예예. 예, 예. 미끄럼 타듯이. 그렇지. 아,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야 오늘도 날씨 끝내준다. 와. 와 이 밥을 어쩌지 오빠? 햇반? 냄비가 우리 이거 하나밖에 없었고. 이 뜨거운 물이 앞에 있잖아요. 여기 뜨거운 물에. 담궈버려 그냥? 담궈버려. 그냥 그러면은 섞어국밥 막 이런 거 마냥? 그지 그지 그지. 내가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먹어도 되겠다. 먹어봐. 어 딱딱하다. 생쌀이지 생쌀. 순대 국밥 됐다 그치? 먹어볼까? 오, 간이 완전 잘 되어있는데? 허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사람 아, 후추. 아, 후추. 후추 넣으면 더 완벽해지겠지. 아, 후추 없이는 못 살아. 와, 끝났다. 진짜로. 와, 그지? 그지? 맥주 한잔 할래? 삐 처리 좀 해주세요. 미친 거 아니야? 잘렸다, 씨. 진짜 술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야 정말? 어제 그렇게 먹고 또 먹는 거. 캠핑 때는 그렇게 해도 돼. 그래? 그래. 알았어. 와 지금 시원하다. 근데 사실 우리 뭐 이러려고 캠핑 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아 나는 진짜 근데 캠퍼가 다 됐어 요즘. 벌레 같은 게 옛날에는 팔에 기어 갔다 그럼 얼마나 소리 지르고 난리나. 근데 지금 팔에 기어 가면 그냥 막 이러거나 튕겨. 아무렇지가 않아 이제. 아, 그냥 밀키트가 진짜 잘 돼 있다. 골고루 골고루 뭉치지 않게. 와, 마치 순댓국집에서 포장해 가면 양 많이 주는 느낌. 맞아 맞아. 설거지하러 갑시다. 와 여기는 이 들판이 힐링이야. 힐링 그 잡채. 와. 어 잠깐만. 응. 전자레인지가 있네. 오 마이 갓. 진짜 햇반 여기서 돌려 먹을 걸. 잠깐만요. 냉장고도 쓸 수 있나요 혹시? 어 냉장고도 있는데요. 김치랑 좀 갖다 놓고 살아도 되겠나요? 진짜. 진짜로. 너무 평화로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선풍기 앞에 딱 놔두고. 여기 한 며칠 정도 있을 수 있어? 최소 일주일 정도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래? 저울실에 뜨거운 물만 나오면. 저기 배 타고 있는 거 보이세요? 저 낚시하고 계신 건데. 이야 대단한데? 저분 보세요. 보트 타고 낚시하고 계셔. 와 선풍기 들고 가게? 아니 선풍기 들고 어떻게 걸어 다녀. 할 수 있어. 이 강길 따라가라고? 아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 이 길로 쭉 따라가서 저 위에서 올라가래. 아, 그런 것 같은데? 저희 단팥빵이랑 팥빙수 먹으러 갑니다. 아, 2박 3일 있으니까 달다리 종류가 없네. 맞아 맞아. 우리가 막 고기 같은 것만 사와서. 2박 3일 캠핑 오니까 시간이 남아도네. 진짜. 여기가 어디야? 와, 왜 오르막길이 나오지? 아, 좀만 힘내. 근데 이렇게 가면 팥빙수 진짜 맛있을 듯. 근데 괜찮아. 올 때는 내리막길이잖아. 그러네. 여기야? 어. 500m 남았네. 이제 200m다. 팥빵 먹을 거야? 팥빵 먹어야지. 이렇게 사가자. 초보루랑 찹쌀. 종류별로 다 사자. 나쁘지 않다. 좋네. 아, 수입하는 거 돌멩이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아, 살려줘. 시원하지? 너무 시원하다. 우와. 진짜 시원하다. 아, 오는데 단계 얼마 땡기는지. 뭐야, 이런 거잖아. 요거 있어. 쫀득쫀득. 찹쌀. 맛있겠다. 어, 우유 먹고 싶다.
장난 아니다. 우와, 왜 이렇게 예뻐? 우와. 야, 이 별이 너무 예쁘죠? 우유지, 우유. 아유, 우유 잘했다. 우와, 안에 미숫가루 들어있다. 요즘은 참 희한한 게 이렇게 정통 우유빙수 찾기 쉽지 않아. 점점 없어지는 추세야. 옛날엔 많았거든. 와, 너무 행복하다. 와, 이게 뭐라고. 이렇게 캠핑 좀 길게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맛집이라든지 그런 데 갔다 오는 재미도 있겠다. 우와. 좋은 팥빙수였다. 캠핑하다가 중간에 여행을 하는 느낌이다. 그치? 뭐 챙겨 먹는 게 많습니다. 아니 이제 술을 어제 오늘 이틀 연장으로 먹고 막 이러면은 아내에게 쉬는 시간을 줘야 돼. 우리 다음에 캠핑 올 때는 텐트를 하나 살까? 아니 나도 옛날부터 솔직히 텐트 하나 사는 거 어떠냐 오빠한테 몇 번 어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차박을 일단 포기를 못했던 게 잠자기 좀 좋은 환경으로 세팅이 잘 된다. 그러면은 캠핑 가는 게 좀 더 수월해지는 거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근데 텐트를 갖고 다닌과 동시에 캠핑을 자주 안 갈 것 같은 거야. 일이 좀 복잡해지는 느낌 쓰. 근데 몇 번 이렇게 해보니까 왜 텐트를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거 사는지 알겠어. 우리 빼고 지금 다 텐트 치고 있잖아. 어쩜 다 이렇게 다 좋아 보이냐. 몽골 있잖아요, 몽골. 그것처럼 막 다각형으로 이렇게 딱딱 돼 있는 거 되게 좋은 텐트 많이 쓰더라고. 비싸겠지, 그거는? 에어 텐트는 그런 거? 좋은 거는 한 150 정도 하나. 뭐? 텐트가? 좀 여유 있고 좀 큰 거 있지. 한 150 정도 하던데. 너무 비싸다, 내가 생각하는 그냥 거. 좀 가성비 좋은 게 뭐 한 70만 원. 아, 진짜? 나는 한 30에서 50만 원 이렇게 생각했거든. 캠핑 지옥이다, 지옥. 오늘의 메뉴는 뭔데요, 동강포차? 오늘은 혀끝에서 느껴지는 고소함, 막창구이하고요. 예. 그다음에 숯불 양꼬치. 아, 좋습니다. 너 밥 많이 먹었잖아, 지미야. 먹어도 먹어도 또 먹고 싶은가 봐. 이 맛이지, 이 맛이야. 뜨거울 수 있어요. 호하세요. 와. 진짜 맛있지? 퐁신퐁신 담백담백 초벌 막창이거든. 그래가지고 맞네. 취향에 맞게 딱 구우면 돼. 맛있다. 이 소스가 되게 맛있다. 이 캠핑 음식은 뭐 맛도 맛이지만 힐링이 돼야 돼. 맞아. 구울 때 비주얼이 압도적이라든지 맞아. 이런 게 좀 있어줘야 보는 맛이 있고 먹는 맛이 있고 약간. 사실 뭐 맛있는 음식은 뭐 배달시켜도 다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약하게 해놨어요. 이럴 때는 맥주를 깔아낸 신인이지요. 맥주. 이틀 동안 맥주 지금 몇 캔 먹었지? 열 캔째다. 지워자. 와, 오랜만에 꽃향기다. 아우, 불낭 오랜만에 먹는 거 맛있네. 맛있지? 이것도 너무 좋다. 쉽게, 와. 캠핑하시는 분들이야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최고네요. 오빠 너무 술 끝내는 거 아니야, 진짜? 술 끝내면 안 됩니까? 나보다 막 술을 이제 더 좋아할 것 같아. 요즘은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느끼지, 그런 거. 내가 봤을 때 오빠는 맥주를 마시려고 산책을 하고 맥주를 마시려고 운동을 하고. 맞아. 근데 그게 또 너무 낙이야, 그치?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맥주가 한 이틀 안 마시잖아? 그럼 또 생각 안 나. 근데 마시면은 다음날 또 생각나. 이게 좀 희한하다니까? 그 상태에서 이게 진짜 장난 아니야. 잘 될까 모르겠다, 근데 이거. 잘 되겠지. 와. 대고 있으면 막 뜨거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무 하나 넣어. 하나만 넣을까? 하나? 하나만 넣을까? 얇은 나무 있으면. 오케이. 풀리지? 지직하네.
예전에 태안에서 우리 한번 모지 캠핑장 갔는데 폐쇄돼가지고 옆에 있는 캠핑장 갔는데 너무 좋은데 다음날 나가야 되니까 너무 아쉬워. 아니요. 이 피칭하느라 되게 힘든데 하룻밤만 자고 나갈래니까 엄청 아쉽더라. 딱 2박 3일 정도 해줘야 괜찮은 것 같은 느낌. 말이요. 기름지다. 아주 육즙이 너무 고소해. 와, 특유의 그 약간 외국 맛 있잖아. 완전 외국 맛. 맛없는 게 뭐야 대체? 그치? 캠핑 와서 먹는 거 중에 맛없는 게 없다. 맛있는 것 같아 진짜로. 아이디어인데? 아이디어지. 근데 잘못하면 튀어나가실 수도 있어. 잘 잤어? 맨날 못. 몇 시야? 7시 50분. 와, 일찍도 일어났네. 와, 오늘도 날씨 죽여준다. 어제도 잠 못 잤지, 오빠? 그렇게 못 잤어. 차박이랑은 안 맞나 봐. 난 차박이랑 잘 맞는 것 같아. 잘 맞는 것 같아? 피부가 좋네. 잠 못 잔 건 맞는데 이상하게 이틀 연속 피부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차박은 혼자 하는 거야, 혼자. 널널한 거 봐. 와, 나는 설거지 나고 와야겠다. 갔다 올게. 오늘의 아침은 단팥빵 커피. 예, 영상은 잘 안 나오는데 요 부분, 산들이 막 겹겹이 있는 이 부분, 여기가 진짜 멋있거든요. 근데 이 캠핑장은 참 희한한 게 분명히 잠을 못 잤다? 많이 잡았자 한 두세 시간 잤을 거야. 근데 개운하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 나 알았어. 씻고 바깥 공기를 바로 맡아서 그래. 집에 가다니. 집에 가서 잠 좀 자고 싶다. 시원하다.